4차원 정준영의 진짜 모습은? 같은 시간 리허설이 한창인 정준영의 틈새부터 공략해봤나? 사생활 정보 제공자는 바로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혹시 그 얼짱시대 나오셨던 정준영의 절친 박태준. 음악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 소식적 오글 세컨을 함께하며 우정 정리. 이젠 쇼핑몰 대표와 모델로 도움까지 주고받는 베스트 오브 절친. 제가 되게 도둑 놈에서 너무 화가 났던 게, 정준영을 동생처럼 아끼는 그가 화난 이유. 제가 되게 방송 보면서 너무 화가 났던 게,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것만 편집을 하니까 지금 그냥 그나마 그 정도지 실제로 보면은 말도 못해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만나면은 그냥 100차원? 4차원 정도 행동이 있다면 제가 그냥 이렇게 화장실 갔다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4명이 달려들더니 바지를 벗겨요. 그걸 찍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 애한테 갑자기 양주를 이렇게 먹여서. 왜 그랬대요? 그냥 재밌어서. 어둠의 자식이에요. 어둠의 자식치고는 과하게 명랑해 보이는 정준영. 그 블랙홀 같은 친화력의 정체는? 외국에 살아서 그런지 마인드가 약간 굉장히 개방적이라서 네 거 내 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것도 다 내 거고 내 것도 네 건데, 다만 내 게 너무 적어서 다 남들 게 내 건 거예요. 집에 놀러 와도 다 자기 거 다 주고 또 내 거 다 가져가고. 좀만 안 취했으면 도둑놈 같이 약간 그런 느낌 있죠. 누나한테 하면 되겠다. 나도. 무대를 응원한 고은아를 빌어 유독 열애설이 많았던 정준영. 실제로 인기가 많으신가요? 근데 그게 준영이가 막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마인드 자체가 다 친구다 보니까 되게 친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이제 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한테 작업하는 스타일 같은 것도 좀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준영이는 작업을 잘 안 걸어요. 그냥 오히려 더 말 없이 있어요.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근데 그게 먹히나 봐요. 한편 절친도 놀랐다는 백차원 정준영의 우승 공약. 되게 다시 봤어요. 그 4등 안에 들면 차를 받더라고요. 어머니 드릴 거라고. 정말 의외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돼갖고 형한테 빌려간 돈도 좀 받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지냈으면 좋겠다. 연락해.